배고프게 약간 이렇게 먹었어요. 아니 궁금한 게 네. 여쭤봐도 돼요? 네네 네, 가능하세요. 근데 이게 체질이란 게 있어가지고 체질 네. 있죠? 아니 박사님 여쭤보려고 오늘 진짜 입고 실제로 의사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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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의사 선생으로 오신 것 같은데 빈센조 마인 슬기로운 의사 생활 정말 2021년 가장 핫했던 드라마마다 다 출연했던 최용진 씨 겹치는 스케줄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네, 많았죠. 그 겹쳤을 때는 네 작품을 한꺼번에 다 하기로. 오, 네 개를 여기 뭐 기본이 네 개씩. 아, 이렇게 하고 캐릭터 막 말 다작들이네. 캐릭터 혼돈 오지 않아요? 캐릭터가 혼돈이 올 만큼 뭐 분량이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개씩이나 하는 거지 뭔 그래. 그럼. 그렇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몰리니까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힘들어지죠. 볼 대본도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 아침에 연대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쌀쌀 연대. 어. 네, 아니 아침에 다른 드라마를 이제 오전에. 연대라는 게 장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진짜 연대에 있다가. 네. 지금 아스날 연대는 왜 나온 거야? 가닥했다가 신촌에 있다가 뭐 이런 거. 그렇죠. 신촌에 있다가 뭐 일산에 가서 또 찍어야 되는데 어. 그때 네. 재밌었던 게 한 번은 가르마를 진짜 오른쪽 가르마를 타고 이쪽에서 연대에서 찍고. 아, 연대에서는 오른쪽이야. 네. 어. 신촌에서 파주 가서는. 네. 다시 왼쪽을 타야 아, 왼쪽이야. 아, 이거 디테일 살려드리는데. 그날이 정말 연세대에서 비와서 못 찍은 컷이 있는데 어. 와서 찍으라는 거예요, 저 어. 그래서 일산에서 찍고 다시 가서. 다른 말 또 봤어요. 정말 스프레이를 그 이게 보니까 저처럼 약간 그 이마에 가마가 반가마가 있네.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쪽이 맞는 거죠? 그렇죠. 어, 네. 원래 지금 여기 얼굴 다 알고 아, 뭐 그렇게까지는 아, 나도 여기 반가마가 있거든. 이게 가마 삼신 할머니가 소였던 거예요. 그래, 소갈등머리라고. 네, 그게 소삼신이라고. 아는 게 많네. 어, 저희 잘 아, 저희 할머니한테 얘기해 주시고. 둘이 오늘 정장 입고. 나는 항상 정장이야. 연기 결도 너무 잘 맞는 거야. 예, 잘 맞네. 그래서 뭐 막 되게 바쁘고 이럴 때는 진짜 매니저랑 정신없이 하고 저녁을 먹으러 이제 가서 육개장 체인 육개장을 먹으러 갔는데 프랜차이즈를 먹고 이게 TMI잖아 체인 육개장을 왜 얘기하는 제가 그 이게 있어요 아, 실명 얘기하고 아, 이런 거 좋아해? 습관이 좀 팩트 아, 좋아하고 육개장이야? 육개장이 X야 맞아요 빠소? 네네 되게 잘 맞네 그러니까 되게 잘 맞아 종종 통화하자고 종종 놀러오세요 밥을 먹고 체인 육개장을 먹고 네 밥을 먹고 매니저랑 둘이 나왔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둘 다 육개장에 손도 안 댄 거예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이거 못 떴구나 맞아 맞아 진짜로 바쁜 날은 그런 스케줄이 많았으니까 의사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연기는 그럼 어떤 거예요? 물론 의사 역할이니까 어렵기도 하셨겠지만 저는 의사여서 어려운 게 아니라 전 남일에 관심이 1도 없어요 사실 근데 이 역할은 오지랖 캐릭터라서 네. 근데 그 역할이 이게 좀 어려워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하는 게 평소에 그랬으니까 네. 질문을 뭐 어떤 선생님은 어떠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떻게 써있냐면 걔는 그래 그리고 얘는 이래 까지 써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얘는 사실 얘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걸 그렇죠. 해야 되는 거 그렇죠 내가 이제 오지랖으로 휴식 가면 계속 이걸 까먹는 거예요 안 받아지는구나. 아 그리고 어 걔는 이렇지. 이게 그리고 자꾸 이렇게 돼. 이게 안 받아지는. 그런 게 좀 어렵더라고. 아 남 얘기에 관심이 없어요? 나랑은 다르네. 원래 나 다르네. 결이 달라. 아 여기에서 갈리네.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여기 호사가거든 호사가. 최영진 씨는 브라 씨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이 안 가. 네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거에서 모르겠어요. 스윗을 찍는 동안에 조정석 씨에게 심쿵한 적이 있었다고요? 제가 저라는 사람한테 좀 자신이 좀 없는 편이에요. 어, 자존감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자존감은 또 아니에요? 자존감은 아닌 것 같아요. 알았어. 자존감은 자존감이 있으시고 진짜 아니라고 자신감이 없지만 알았어. 쉽고 넘어가기 대마왕. 자존감이 방송하기 힘들어. 자신감 오케이. 자신감 좋고. 아무튼 저라는 사람에 대한 자신 그 어떤 확신 이런 게 좀 없어요. 얼마 전에 촬영장에 정석 씨를 보고 제가 느꼈었는데 우리 촬영하다 보면은 왜 뭐 소품을 쓰거나 하면 소품팀이 그걸 챙겨다가 주잖아요 보통은 네네네네. 링거를 하나 걸고 간호사가 빠지는 게 있어요 근데 링거를 걸어놓고 빠지는데 슛을 갈 때 이걸 깜빡한 거예요 소품팀이 링거를 네. 그래서 슛이 갔는데 링거가 걸려 있어서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간호사였던 친구한테 장난치느라고 친하니까 한소라 이제 이렇게 한소라 이거를 그랬더니 정서희가 대뜸이 나서 에이 이게 왜 한소라 잘못이야 하고 이, 난 장난인데 야 이거 무슨 상황인지 알아 나 장난친 건데 그래서 얘기를 정서희가 그렇게 야 이게 왜 한소라 잘못이야 어 소품팀이 잘못됐네 그 특유의 귀여움이 있잖아요 그걸로 잘못한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려하는 거죠 배려하는 거 근데 그게 사실 여유고 어찌 보면 이 나이를 자연스럽게 온 먹은 거 같은 그런 어른의 모습이 보이는 나는 톤의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톤을 한소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거에 있는 거야. 저는 내가 톤이 그게 맞는 거야, 본인은. 본인은 그게 맞는 거야. 그렇지. 근데 톤의 차이니까 그걸 또 갑자기 조정석화 하면 안 돼. 아, 그렇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대로 가야 돼. 이렇게 배려하는 네. 그게 습관이 좀 안 되어 있고 그냥 나는 아직 내가 앤 것 같아서 장난을 쳤는데 그게 그 친구 입장에서 보면 어른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찍을 당시에도 최영준 씨가 악역인 줄을 몰랐다. 그러니까 대본을 끝까지 알면서 이제 하는 드라마는 많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야기가 가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내부에 배신장 하나 있긴 있어야 돼. 그래서 저희끼리도 막 퀴즈를 하는 거예요. 개스를 하는 거죠. 개스 누굴까? 누굴까?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가 재밌다. 자기가 될 줄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네, 모르죠. 그래서 아니야, 너인 것 같아. 근데 다 그랬는데 저은 거죠.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총을 들이대라고 하니까. 근데 그때부터 또 현장 가면 또 배신장. 그럴 줄 몰랐어.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여쭤봤죠. 왜 이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더니 좀 더 큰 어떤 컨트라스트를 주고 싶었다. 요즘에 이석훈 씨도 그렇고 권정열 씨도 그렇고 유죄인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안경 쓴 유죄인간? 네. 최영준 씨도 안경 쓴 유죄인간으로 굉장히 화제입니다. 네. 눈이 원래 안 좋아요. 눈이 원래 안 좋아서 어려서부터 쓰다 보니까 안경을 많이 쓰게 되고 안경도 많이 알게 되고 뭐 그래서 쓴 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유죄인간이 뭐 이렇게 뭐 스윗하게 뭐 이런 게 있어야 유죄인간 아니야? 그런 끼가 있거든요. 맞아, 맞아. 자꾸 석훈이 이제 석훈 씨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제가 새 학번 선배예요, 석훈이. 제가 동화방송 대 영상음악과 하나. 그래서 세웅준 씨. 네. 지금은 너무 예쁘고 하지만은 또 그렇다고 좀 그렇게 애랑 비교하는 걸. 그냥.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 아니요, 석훈이랑 엄청 친해요. 엄청 친한 동생이고. 데뷔가 그 배우가 아니라 다른 직업으로 했어요? 네. 2002년도에 세븐데이즈라고.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 정이랑 또 친하죠? 맞아요, 그럼요. 한 팀이었으니까. 네. 선배님. 그랬었죠. 선배님. 그럼. 사실은 무슨 아니길래? 잠깐만, 직계인데. 어허. 아니야, 앉아있어. 선배 계신데, 아, 이번엔 선배 역할을 제대로 하네. 아, 직계야, 직계. 직계야, 정이랑 친구야. 오래됐어. 세븐데이즈. 내가 그때 저기 하동균이 뭐 이런 다 프렌드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당신 노래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뭐 내가 그댈 놓아볼게요 다신 찾지 않아요 선배님 진짜 좋았었어요 네. 근데 저기 거기서 뭐야? 리드 보컬이 아니면 뭐야? 정희가 리드 보컬이었고 내가 그대를 이제 제가 썼고 가사를 제가 썼었고 나이가 제일 많고 하니까 리더, 리더 역할을 했던 거고 가수 활동은 왜 그만두게 되셨나요? 뭐 잘 안 됐고 일단 잘 그거보다 그 명언처럼 신인은 큰 행사를 피해야 된다. 근데 저희 2002년도에 월드컵. 근데 발라드니까 스케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4월 가는 게 웬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좋았지만. 팀으로 살면 난리가 났잖아.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했겠어요. 그러니까. 네. 급하게 뭐 다른 음악을 하긴 또 그렇고 만들어 놓기도 했었어요. 네. 만들어서 좀 빠른 곡을 하기도 하고 뭐 했었는데 네. 잘 이제 안 됐고 괜찮게 됐고 저는 그때 이제 좀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연기하고 싶다. 아하, 연기 그랬구나.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오디션 중에서 꼭 남기는 말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이제 말이 좀 세요. 말투가 좀 건방지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기는 해요. 아니면 실제로 약간 타인한테 그렇게 비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오디션장 가기 전날에 샤워하면서 인사를 계속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막 네. 막 이렇게도 해보고 다 별걸 다 해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밤에 연습을 하고 아침에 가서 반갑습니다, 최영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최종까지 가서 되게 잘하는 배우와도 했는데도 제가 됐어요. 이겼어. 이겼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건가? 인성인가? 진짜 이 밝은 모습인가? 네. 진짜 이건가? 그래서 공연을 열심히 했죠. 네. 한 달을 공연을 하고 쫑 파티 때 이제 대표님이 오셔서 밥을 막 사고 술 한잔 하고 하는데 술 좀 먹다가 대표님이 영준 씨는 진짜 내가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그 배우가 되게 좋았던 배우였으니까 아마 그 둘 갖고 고민을 하셨나 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더 잘 하겠습니다. 그때 싸가지가 너무 없어서 진짜로 와, 난 연습까지 했는데 잘 없었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이 들어오면 팀을 와해시킬 것이다. 이 정도까지? 진짜? 인사도 그렇게 잘해. 너무 억울하다. 제가 진짜 방망이를 맞은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인사를 하나 만들자, 멘트를. 허병수 씨처럼. 지금 굉장히 길고 앞에 주시고 당겨주시고 밀어주시고 밀어주시고. 그런 아니어도 나올 때 또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나와요. 또 한 번만 다르다. 불러달라라는 의미로 그게 이제 저의 어떤 할 수 있는 노력? 또 뵙겠습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스타일이시네. 최영준 씨도 요즘 배우 하시면서 기분 좋은 순간도 굉장히 많다고요? 저도 올해 잘 안 되고 하는 시간을 지났으니까 형들은 아니지. 대환 형이나 보람이 비할 건 아니지. 그래도 고생도 저도 나름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생 뭐 다 했지. 제가 걱정 안 하고 이제 뭐 돈 내고 맞아. 하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제 추석 때도 명절에도 엄마한테 이제 옷을 한번 해주고 싶어서 그 아울렛을 가서 뭐 니트랑 이런 거 해서 사줬죠. 근데 그게 참 이 여자가 벌벌벌벌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그 무슨 명품도 아니고. 맞아. 아무래도 그러죠. 지금 와서 재밌게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이들은 진짜 얼마나 매일매일 불안하고 위태로웠을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또 어머니도 이제 우리 잘 돼서 이제 이게 쌓이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고가의 옷을 집을 날이 올 거예요. 요즘에 그래야지. 아니 엄마가 발 X라고 어떻게 알아?